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장 모임이 없고요. 그 사랑방별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전까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비멜렉을 보았고요. 그 전에 이제 몇 주를 통해서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에 딱 도착을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돌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돌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무지 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미 그 소사사라고 하는 사사 가운데에 삼갈을 봤죠. 소모로 막대기로 적군을 물리쳤던 삼갈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삼갈에 대해서도 아주 글이 짧습니다. 오늘 여기에 돌라와 야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제 9장까지 이렇게 다이나믹한 장을 지나오다가 10장에 딱 들어왔는데 또 이거 지나고 나면 입다가 등장하면서 일이 또 이렇게 다이나믹해집니다. 이 사이에 끼어있는 돌라와 야일, 이 뒤에 또 입산과 압돈, 엘론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분량이 적습니다. 그냥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1절을 봤을 때, 이 돌라에 대해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 흐름상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한번 잠시간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제 묵상에 잠기는 거죠. 야, 이럴 때는 여기서 이 사사기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드보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전쟁에 나설 만한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을 그때지만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또 그를 간섭하고 나라를 구해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돌라에 대해서는 보면 고작 해봐야 돌라의 족보의 일부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그냥 끝이고 죽고 장사되는 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제 6장, 7장, 8장까지 누굴 보았죠?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 누굴 보았습니까? 아비멜렉을 보았어요. 그럼 9장도 우리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구의 연장이라고 본 거예요? 예, 기드온의 연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돌라를 볼 때에도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연장으로 보면 지금 우리 그 1절에 보면 누구의 뒤를 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비멜렉은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사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아비멜렉은 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고 아비멜렉은 어디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는데 너무 대조적이죠. 기드온이 해놓은 일과 지금 돌라가 일어나서 한 일이라고 보면 너무나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사사들을 보면 삼갈의
삼갈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다른 소사사들은 어떤 민족이 일어나서 괴롭혔는지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라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누구 뒤에요? 아비멜렉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되어지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당히 뼈아픈 그 역사인 거죠. 왜냐하면 적군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도 어떻게 보면 항상 교회 밖에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의 영역이 교회 밖에 머무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장 뼈아픈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적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파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싸우게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뼈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하나됨입니다. 일 하나 딱 해놓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어떤 일을 멋지게 하나 성취했는데 그 안에 성도들 간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싸우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성도와 서로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좀 느리더라도 또는 안 되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솔로몬 앞에 그 두 창기가 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한 여인의 아들이 간밤에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창기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왕에게 나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분쟁을 할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싹둑 잘라가지고 절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아이를 포기하는 건 누구겠어요? 진짜 엄마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솔로몬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아주 정의롭게 판결하기 위해서 그 말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절반 잘라가지고 둘 다 나눠줘 속 시끄러워 라고 해서 아이를 절반 딱 나눠주면 객관적으로 가장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교회됨의 본질도 그러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뭐죠? 화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 화평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설치니까 자기의 그 말로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도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인이 그 성 망루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 맞고 죽은 겁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순적하게 죽어서 평안하게 조상의 묘실을 따라갔다라는, 그러니까 평안하게 죽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그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고 죽기 전에 이게 수치스러운 거니까요.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청년에게 자기를 오히려 죽여달라 그래서 그렇게 그 인생이 마지막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돌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돌라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야, 돌라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와서 정말 나라를 지혜롭게 잘 통치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짧은 글 속에 기록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죠.
뭐냐 그러면 기록이 없는 만큼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돌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뭐 다 하셨다 이런 거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 기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금 여기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을까? 그리고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갈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시끄러운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그 각 지파 안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 가운데에 살상이 일어나고 불신과 그런 반목이 일어난 상황 속에 23년이라는 세월을 평안하게 샬롬으로 이끌었던 돌라라면 적어도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리더십이었을 겁니다. 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또 서로 또 이해시켜주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샬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라는 이 가운데 표현된 것이 전혀 없지만 이 돌라가 해놓은 것은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 가운데에 사랑의 어떤 공동체로 회복했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라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나올 때에 또 사사기에 들어왔을 때에도 사실 사사들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기도원의 사건을 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다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남긴 거죠? 300명 딱 남긴 거예요. 그 300명 남길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아직도 수가 많으니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몇 명 남긴 거예요? 300명 딱 남긴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연합군과 싸울 때에 그들이 가진 무기라고 하는 것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전혀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그 기구들을 들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완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의 그 대단한 활약 끝에 등장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한 것만으로도 이 돌라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사사와 소사사들을 나눠볼 때 그 기준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분량이 많고 적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력서에 이력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력서에 이력이 차고 넘쳐가지고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이력들을 다 적어서 이력이 좋은 사람들만을 뽑아서 일하셨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소사사로 등장하는 삼갈, 돌라,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까지 보면 정말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여러분 능력 있는 이력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력이 가장 큰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풍성해야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이나 이 가운데에도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체한 듯하고 불편하고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비교해보면 전혀 초라하지만 마음은 항상 부유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스토리가 풍성할 때 내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하시고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속에는 그늘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는 항상 그 일들이 내 중심적으로 되어져 갈 때 거기에는
그늘이 생겨지기도 하고 어둠이 생겨지기도 하고 불평이 생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뭐 주변의 어떤 환경에 있어서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누리느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도 돌라가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까? 아니죠. 성경 읽다 보면 돌라는 도대체 뭐 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을 이 구절을 딱 놓고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면 이야, 이 돌라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속에 이 돌라가 하나님이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야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러고 나서는 돌라에 대해서는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야일도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일은 또 돌라와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라에게 없는 표현이 야일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30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린 나귀가 30이고요 성읍이 30입니다. 333이네요. 30, 30, 30이에요.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여기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돌라와 비교해도 돌라와 또 달라요. 그러면 이 야일과 돌라를 비교했을 때 돌라는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겠죠. 야일은 뭔가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돌라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겁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뭔가 출중한 어떤 기능을 가진 이들이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이제 에훗도 보았고요, 온니엘도 보았고,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라, 기드온 이런 사람을 보면 전부 다 겁쟁이에 숨어있든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일이 될지 돌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돌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지상 최대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약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에서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삶이 고단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현실을 보고 이 내일에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내가 허리 못 펴겠다, 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빛을 못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아온 날들 계산해보면 살아갈 날들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수고하시자고요. 네, 조금만 더 수고하자고요. 이 땅에 주어진 날들을 조금만 더 수고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덜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분리되어져 있을 때,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다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믿음과 나의 삶이 결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것이 결부되지 않고 분리가 되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이고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유대인 가운데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드밴티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과 어려움밖에는 그들이 직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고 기독교에서 나와서 그들의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정말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모두가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나의 삶이 결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을 더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돌나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돌나와 같이 정말 죽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질그릇인데 우리의 가치가 정말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예,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그릇이 금으로 되어져 있어도 거기 오물을 담아놓으면 오물 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으로 지어지고 어떻게 보면 툭 하고 던져버리면 깨어져 버릴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그릇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릇 자체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은 너무나 약하고 천해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내용물 때문에 사람들은, 주인은 그 그릇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지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대접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돌라예요. 야일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들 30이니까요.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 같이 많은 첩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 30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자식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가 30이니까요. 고급 세단 30대가 있는 거예요. 고급 세단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건데 세단이 30대가 있는 거니까요. 시장 보러 갈 때 이거 타고 그 다음에 직장 출근할 때 이거 타고 신방 갈 때 이거 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무엇이 30개예요? 성업이 30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외면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도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 사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실 때 아멘하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갈 것이 없도록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물질과 정욕에 대해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장의 뒤에 후반부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미 부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선한 가운데 잘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부되어져 있느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더 복을 못 누릴 거야. 저 사람 부자기 때문에도 교만해서 하나님 일을 못할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돌라이든지 야일이든지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고 구원하는데 23년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2년을 그들 가운데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쭉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기드온이 마지막이 좋지 않으니까 누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뒤에 돌라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이후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의 때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평안의 때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의 때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요. 우리가 오늘 9장 몇 절 읽어보냐?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미 우리는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 나라를 두고 그들에게 가시가 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일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변화는 다시 어떻게 되냐고 있냐 그러면 6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여러분 몇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냐 그러면 우리 한번 손가락으로 여러분 한번 세어볼까요? 처음에 몇 가지죠? 바알, 그 다음에 뭐죠? 아스다로,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러분 몇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곱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에 있는 주변 나라에 있는 신들을 이들이 다시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야일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야일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안의 때를 살아갈 때 뭔가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더욱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사사기에 시작할 때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라도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되물림과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삭교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삭교회는 지금까지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의 때에 이 현상을 그냥 만족하고 이걸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시각을 다음 세대에게로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요? 우리 어린 교회 학교, 또 청년부, 또 신혼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이삭 교회 안에서 정말 힘있게 그들이 신앙 안에 성장하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큰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 있는 세대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청년부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예, 맞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는 우리 이사학교의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가 무엇인지 청년들이 바라는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세대들이 울부짖지 않으니까 아 필요가 없는가 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청년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신혼세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나 보다라고 말하고 현상을 유지하면 이것은 큰 착오예요. 정말 착한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주머니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마트에 가면 절대로 사달라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세대에 가지고 놀아야 되는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부모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엄마는 돈이 없고 우리 아빠는 가난하니까 내가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할 거야. 이거 사달라고 하지 말자. 되게 성숙해 보이지만 그 아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발달 과정의 한 부분을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아이는 너무 성숙해가지고 그런 걸 미리 요청하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의 스토리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돌라와 야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것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지만 왜 입다가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입다는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신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많은 장로들이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는데 왜 나라를 구할 때에 그들은 뒤로 가 있고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개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입다는 되게 놀란 일을 한 거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수치예요. 드보라가 일어나는 것이 드보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방백들이 다 숨어서 오솔길로 뒷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보라고 하는 여자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수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이삭교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삭교는 하나의 미랄처럼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잘 누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근력이 약해지고 지구력이 약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인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이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고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라 같아도 하나님 손에 매이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죠?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신 일들 가운데에 뭐가 좀 꼬여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딱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천지제 주제인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잘 길려가지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 앞에 대놓고 딱 직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그 가운데에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사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많은 일들을 역사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의 제일 마지막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찬양을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동기입니다. 내가 약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바울이 자기를 찌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그것을 세 번이나 요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